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제가 천간을, 십간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십간을 참 잘 강의를 들었다. 지지도 한번 좀 설명해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간목 일간을 가지고 오늘 한번 첫 번째 시간, 간목 일간을 가지고 인월에 태어났을 때 어떤가 그러면 한번 오늘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게 과연 어떤 반응이 올지도 궁금합니다. 이 반응이 좀 좋으면은 강의를 한번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올린 거하고 다른 사람이 올린 거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목을 갖고 태어났다. 간목. 일간의 간목인데 태어난 달이 예를 들면 인월이다. 이렇습니다. 인월. 이렇게 되면 걸록격에 해당이 됩니다. 걸록, 비견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비견. 자, 비견입니다. 그리고 이건 걸록격이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묘가 들어올 때는 양인격이지만은 비견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이 안에 지장간도 한번 보자 그러면 지장간은 지장간은 지지 속에 숨어 있는 천간이 있습니다. 무병갑이 있습니다. 무병갑. 자, 무병갑인데 하나의 전체 특성 자체가 양간을 양의 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요. 양기. 그러므로 인월에 태어난 간목 자체는 활동성, 어떤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월은 계절로 보면은 봄이다 이렇게 봅니다. 봄. 입춘이 지났다. 봄. 봄이고 인월 속에는 봄인데 하나 또 참고해 볼 점이 뭐냐? 반드시 사주를 풀 때는 이 인월 속에서는 우수를 꼭 봐주라. 우수. 인숙의 우수 전이냐 우수 이후냐를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수 전은 우수 전에 태어난 인목은 거의 냉한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간목 자체가 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수와 우수 이후로 봤을 때는 우수 이후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간목이 조금 기 자체에 성기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성립이 돼 있다. 조금 기 자체가 간목이 좀 푸릇푸릇해지는 좀 도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과 후로 보는데 우수 전은 냉한 기운으로 좀 봐주는 게 좋다. 춥다. 간목이 좀 춥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수전에 태어난 아이들 같으면 칭찬과 격려가 바로 정답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양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갑인 하나만 딱 넣고 봤을 때 그럴 때 이런 경우 이 간목 아이로 태어났다면 활동성과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행사고는 목에 해당이 됩니다. 목 자체. 자 그러면 갑인, 갑목이 인월에 태어났다면 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같은 비견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얘는 두 가지를 원한다 이렇게 보죠. 병화와 피토를 좋아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서는 수분을 빨아당기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 엄청난 물을 빨아당기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을 당기고 병화 태양이 있으면 얘는 쭉쭉 자라기 때문에 갑인월에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볼 것이 천간에 병화가 있냐 이걸 봐주라. 얘가 있을 때는 이 아이는 총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천간에 이게 병 인월에 들어와 있다. 이게 여기는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갑병, 무, 경, 인이 있습니다. 갑인이냐, 병인이냐, 무인이냐, 경인이냐, 인이냐. 그러니까 갑목을 갖고 태어났을 때 이 위에 바로 또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양간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서 병화를 가장 당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천간에 병화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굉장히 총명한 아이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거의 100%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성도 있고 리더십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면 설명하면은 그것 또한 정확합니다. 병화가 이 아이가 식상으로서 유연성, 꾀, 재조, 활동성이 다 태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격 모든 행동이 밝고 건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두뇌 또한 뇌를 상징해 주는데 얘가 비춰주니 얼마나 총기가 있느냐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 중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인원에 태어나는데 갑이냐 무이냐 경이냐 임이냐에 따라서 전체가 다 다르다. 성향이나 공부의 성향이 다르다 이걸 볼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병인이 아니고 인인을 갖고 태어났다 했을 이민단이다 했을 때 이럴 때는 이 수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수생목을 해주지만 이 갑목 자체는 능력과 실력 발휘가 조금 음성적이다, 약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는데 이때 태어난 아이는 총기와 그냥 살짝만 가르쳐줘도 공부를 쭉쭉쭉쭉 잘 해나가는데 임인월에 있거나 이런 경인에 있다면 이 아이가 총기 머리는 좋으나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왜? 얘를 꽃 피울 수 있는 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갑목이 인월에 있다. 이것 또한 잘 참고해봐라. 갑목이 인월이면 봄에 있느냐, 여름에 있느냐, 가을에 있느냐. 봄춘에 있으면 갑목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이냐. 그러니까 얘가 봄에 임묘진 월에 갑목이냐, 사오미에 갑목이냐, 신유술의 갑목이냐, 해자축의 갑목이냐에 따라서 이 갑목은 전혀 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때 전체 통을 놓고 공부하라. 얘 하나만 놓고 공부하고 얘만 암기하고 그러면 사주를 보게 되면 금방 새카매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 갑목이구나 했을 때는 봄에 태어났냐, 여름에 태어났냐, 가을에 태어났냐, 겨울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얘 특성이 다르다는 거죠. 물상으로 보면. 거기에다가 병화가 있느냐, 어떻냐 이걸 보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갑목 자체는 경금과 정화를 조화한다. 이게 가장 좋은 기운입니다. 사주가 잘 형성이 되고 신강하면서 경과 정화가 들어올 때 이때가 가장 출세하게 됩니다. 왜? 갑목은 뗄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작불을 만나야 최고로 활활 타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뗄감을 있는데 이 뗄감을 쪼갤 수 있는 토끼가 없다면 경금이 없다면 이것 또한 조금 약하다. 왜? 토끼가 없으니 그걸 통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힘들다, 무모하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토끼질이 있어줘야 되고 갑목을 그리고 쪼개서 불로 잘라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이 토끼는 불로서 단련을 시켜서 날카롭게 만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삼박자 갖춰졌을 때 가장 격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안 갖추고 있어도 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출산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얘는 뭐냐면은 경금 자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월에 이런 인월에 얘가 경금이 들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때는 갑목 자체가 어린 싹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금 하나가 되면 얘가 부러진다, 잘려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경진월이다, 아니 경진년이다 이렇게 들어와서 경진이 갑경충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뭐냐? 몸에 상해 수술을 받게 된다.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왜 그러냐? 갑목 자체가 어린 쌈으로 비유해 주라. 이때를 큰 나무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있는 경우 이 아이가 의지가 강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 아이는 약간 아동틱하다.
그러니까 아동틱이라는 것은 삶 자체가 집도래보다도 굉장히 놀고 즐기는데 반긴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철들고 깊게 공부하는 아이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굉장히 놀고 밖에서 뛰어노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다 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부모 입장에서는 좀 힘들겠죠. 더군다나 얘가 인묘진 들어오면 다음 대월에서 이렇게 되면은 축월과 축과 예를 들면 묘가 들어온다는 거죠. 수행하게 될 때는 묘 대운을 맞이하고 역행을 하게 될 때는 축을 맞이하는데 이 말은 순행을 해도 이때는 뭐냐 이 묘가 들어오면 간목 자체가 양이 되지만은 습한 기운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공부하고는 이때부터는 조금 더 담을 쌓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으면 괜찮지만 천간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때는 부모들이 속상하게 됩니다. 왜? 이 인에 들어와 있을 때는 총기나 활동성이나 굉장히 좀 뭔가 크게 될 아이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묘대운에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공부에 흥미는 없고 나가는 거에 굉장히 흥미를 갖기 때문에 이때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굉장히 속상해야 합니다. 축월로 갔을 때는 이 아이의 활동성이 갑자기 움츠러듭니다. 성격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간목이 겨울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므로 인묘진 간목의 인묘진 후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학습에 대해서 엄마가 소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총기 있는 녀석이 공부를 안 하고 나가느니 엄마는 속상하게 되는데 그러나 명리를 알게 된다면 아 자연의 현상이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인묘진에 태어났다면 그 아이는 조금 더 때를 기다려주면서 그 아이를 케어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이 걸록격에 있는 아이들은 물질에 대한 기운은 굉장히 강하다. 돈을 취하려고 하는 힘 자체는 굉장히 강한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취하는 데 있어서 어느 곳에 내놓아도 재물을 취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 아이는 궁핍하게 살지는 않는다. 이런 인원에 태어난 아이들은 갈수록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간목은 언제 병화를 좋아하고 언제 정화를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얘는 병화를 좋아하는 것은 이 봄에는 얘를 좋아하는 것이고 이때 들어가면서 가을과 겨울에는 정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이때는 간목이 뗄감으로서 쓰여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간목이 인묘진에 태어났다면 약간 철부지 기운이라면 신유술 해자축 아니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 특히 해자축월에 태어났다면 한 겨울에 남은 모든 잎사귀가 떨어져 있고 외롭게 있기 때문에 간목이 해자축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일찍 철듭니다. 차분해요. 얘는 알가닥 하고 덜렁덜렁 하는 아이고. 그래서 간목이 왜 정화를 좋아하느냐 이때는 병화를 이때는 자라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봄이기 때문에 햇빛을 갖고 자라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라는 시기지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이 아이가 병화가 있을 때는 그래도 총기가 있으나 병화가 없을 때는 조금 짓돌에 비해서 두각 발휘하는 것이 어렵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봄에 태어난 아이는 병화가 생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화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얘가 들어오면 봄에 태어났을 때 얘가 들어오게 되면 정화가 들어오면 얘는 이 거대한 습한 나무에 의해서 불이 꺼지고 말기 때문에 힘을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천간 하늘에서 빛으로서 비춰주는 병화를 반기고 좋아한다. 이걸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볼 게 천간에 병화, 정화가 있느냐 이걸 봐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정화가 있어도 정사 이렇게 운의 흐름이 있을 때는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병자도 있는데 여기 있는데 병이 없다고 이게 만약에 병자가 있을 때 이럴 땐 힘 자체가 영양발을 못합니다. 임, 인호로 들어 경인 들어가고 경인월에 들어가고 만약에 경인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병자 이건 그냥 한번 제가 적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병자가 대운에 들어올 때 세운에 대운에서 병자가 들어올 때는 뭔가 힘이 있어서 뭔가 좋은 기회가 오는 것 같아서 도전하고 일을 해보는데 결실은 깨진다 이 말이에요. 결실은 고통이다 아픕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차라리 병이 안 왔으면 간목이 움직이지를 않을 텐데 병화 오니까 뭔가 빛이 들어오니까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오픈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좀 조짐이 있으니까. 그러나 오픈해보고 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고통받는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들어올 때 힘이 있어줘야 한다. 병인이나 병우나 이렇게 힘이 갖고 들어왔을 때 격이 성립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공부를 달달달달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천년만년 공부해도 막상 사주를 딱 놓고 보면 풀 수가 없다. 갑자기 인월이 있는데 옆에가 신 자체가 딱 있다. 인신충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얘만 없으면 어느 정도 해석을 하겠는데 신이 있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말은 공부를 갑인 이렇게만 갖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달달달달 암기했는데 신이 딱 옆에 있으니까는 이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버벅대고 머리가 새카맣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도 갑인월에 있다, 신이 있다. 신이 있을 때는 인신충을 하겠죠. 인신충을 하는 것은 얘는 어쨌든 이 갑목에게는 얘는 가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얘가 봄과 가을에 서로 충을 한다. 그러니까 변화가 무쌍하다. 그러면 이럴 때는 태어난 연과 태어난 월이 충을 하게 된다. 이 아이가 일찍 집을 떠나겠구나 이걸 보는 거죠. 떠날 확률 거의 90%죠. 어린 나이에 떠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게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기에 부모들이 유학을 보내줘라 이게 보죠. 왜? 약한 녀석이니까. 밖에서 오히려 시련과 고통을 좀 겪게 해줘라. 그래도 얘는 갑인은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처세를 하고 견뎌나간다 이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 속에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견뎌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충을 길충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유학하게 방법을 알려준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인신충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병인에서 충이 있다는 것은 이건 유학가서 공부를 잘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경인이 들어와서 경인이 들어와서 이게 신이 들어와서 인신충을 하게 된다면 이 아이는 이때는 몸에 상해 수술을 어린 나이에 뭔가 다치고 수술할 수 있는 기운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러나 공부에 대한 기운 자체 여기는 조금 약하지만 이럴 때는 다른 특기를 사주의 전체 흐름을 봐서 특기를 키워서 보여주는 것이 상담해주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갑인을 갖고 태어났다. 갑인을 갖고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천간을 보자. 아, 이 아이가 봄에 첫 번째는 뭐냐 우수 전인가 우수 이운가를 보자. 두 번째는 병화가 떠 있냐를 보자. 정화가 떠 있을 때는 통근을 갖고 정사처럼 갖고 있냐를 보자. 이것마저 없다. 병화, 정화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때는 공부로서 키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럴 때는 다른 기능적으로 이 아이를 조금 시기를 두고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르침을 지도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병화가 있을 때는 이 아이는 학습적으로 굉장히 밀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화기가 필요하니까 어린 나이라는 뭐냐 컬러 책을 많이 보여줘라. 영상을 많이 보여줘라. 선생 들이대지 말아라. 어린 나이에 선생 들이대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영상을 많이 보게 해주고 책도 컬러가 반응, 화가 반응 컬러를 보여주는 그런 책을 선택해주면 이 아이는 굉장히 능력 있는 거로 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기술 쪽이나 이런 쪽으로 빨리 이 아이를 턴을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봅니다. 그리고 여기 4주에서 지지에서 어떻게 들어오는가, 대원에서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잘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뭐냐, 얘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런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갑목의 현 상태를 보아줘라. 갑목이 이렇게 어린 싹일 때 뭐가 들어야 하는가를 꼭 참고해 보시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가지고 대운에서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가를 놓고 아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아 괜찮겠구나를 유추해서 설명을 해주고, 형충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그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대로 풀이를 하게 된다면 형충에서 전부 다 정답을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주의 흐름을 찾을 때 조금 전에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선명하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갑이 인월에 태어났다. 봄이었구나. 묘월에 태어났다. 진월에 태어났구나.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다. 어른들이다. 그러면 어떤 현재 대운이 어떻게 돌았는가를 그대로 놓고 보면은 금방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